여기서 이제 흙을 긁어내서 더가는 쪽에는 내리파는 쪽보다는 흙을 좀 더 파내야 됩니다. 저 이것처럼 여기에 이제 골라내는 바닥이면 파내는 바닥이면 그 바닥보다는 좀 더 파야 됩니다. 좀 더 이렇게 파내가지고 요 정도는 파내는 좀 작게 파는 좀 작게 파는데 요만큼만 언제든지 파내고 다시 위에 있던 흙을 파낸 곳에 다시 이렇게 모아놨다가 위에 깔아줘야 됩니다. 새 땅에는 언제든지 농사가 잘 안 됩니다. 아무 그런 문제 없고 비료를 막 한다고 해도 농사가 잘 안 되거든요. 뭐를 해도. 그래서 다 파내고 나면 이런 흙을 위에 있던 흙을 다시 위에 다시 또 깔아가지고 그 팽탄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. 그래야 땅 자체 위에 있던 땅 자체가 유기물이 많이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가 좀 그런대로 처음에는 그런대로는 돼도 언제든지 긁어낸 데는 농사 잘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긁어내고 나면 조금 더 파내가지고 위에 또 깔아줍니다. 언제든지 그렇게 해야만 땅 곡식을 심으면 그나마 좀 채태는 좀 수확량이 좀 작고 농사 잘 안 돼도 어느 정도는 됩니다.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. 그러면 또 다른데 막 근처에 농지 있나 없나 막 알아보고 스스로 또 막 알아봐 주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. 아, 우리 것도 막 농사지라 하고 차츰차츰 한 군데 다 모여 있으니까 오히려 논 덩어리가 작아도 물갈래도 하기도 쉽고 여기서 사사 그 운동 삼아 다니면서 농사를 지면 오히려 여러모로 이득입니다. 들판에 농지 좋다고 막 오토바이 차 타고 매일 하루에 몇 번씩 물대를 다녀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훨씬 이득이 있습니다. 이제 수확량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사람이 좀 수월해요. 오히려 일괄적으로 물을 댈 수 있고 아무 터치 않은 사람 없고 혼자서 이제 물관리도 다 하고 다 조질만 하면 되니까 작은 도가리 고장로는 이제 짐승들도 많고 산돼지나 노루 고라니 그런 짐승들이 많아가지고 보는 것만 잘 관리하고 부지런하면 됩니다. 부지런하면 이 논이 제일 높은 논인데 요거를 타서 제일 낮은 곳 양쪽으로 모아놓은 저쪽으로 요걸만 긁고 가서 매립을 하면 저가에 좀 많은 거 이 논 아주 작은 논 요 논도 바지 끝부분에 보이는 새파란 풀 많이 보이는 저 논도 같이 다 팽팽하게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겠네요.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저 아래쪽으로 보이는 농지 쪽으로 물로 또 여기서 내려보내서 물대기가 좀 수월해지고 여러모로 이득이 많겠네요. 네, 기계 작업하는데도 동가리 동가리 조그만 걸 빠고 들기 힘든 농기들 몇 개 모아가지고 큰 논을 만들 수 있어. 기계 작업하기도 좋고, 또 물 관리 하는데도, 좀 수월하겠네요. 여기서 물 가둬가지고, 물을 쓰고 나머지는 저 밑 아래쪽으로도 농지로 내려보내서 같이 또 합니다.